연습을 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게 뭐가 어려운가 하면, 우리가 실제로 작업을 하는 거는 이 소켓에다가 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소켓에 선을 연결하는 건데, 12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릴레이하고 핀과 동일하거든. 릴레이가 이렇게 있으면 내나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가기 때문에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제 8핀 같은 경우는 내부가 다 다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던데, 일단은 이제 핀을 하나하나 이제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2핀이고요. 자, 12핀을 쓰는 게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접촉기는 MC라고 적힌 거예요. 그래서 이 전원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MC라고 적혀 있는 게 전원이거든요. 그러면 남바가 위쪽이 6이죠. 아래쪽이 12죠. 요렇게 적는 거예요. 요렇게 번호를 적는 걸 우리가 넘버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두 개로 쪼개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L1, L2, L3, 그리고 U, V, W나 X, Y, Z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쉽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6번하고 12번은 이렇게 MC, 6번, 12번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 그림이 있는 게 여기에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쪽으로는 뭐가 와야 된다? 전원선이 와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갈색, 褐색, 회색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선이 와야 된다? 당연히 제어선이 와야 되니까 이쪽에는 황색이 와야 돼요. 그래서 12P는 항상 반으로 해가지고 앞쪽은 전원선이 오는 거고 뒤쪽은 제어선이 온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MC 부분에서 반드시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4번하고 10번이 A 접점이죠. 그죠? 그리고 5번하고 11번이 B 접점이 돼요. 요걸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내부 결선이 이제 요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죠. 요쪽에는 갈, 흙, 회. 갈, 흙, 회가 오는 거고. 이쪽으로는 다 황색이 와야 돼요. 황색이 와야 되는데, 자, 4번하고 10번은 A 접점. 5번하고 11번은 B 접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6번하고 12번이 출력. 요게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은 당연히 주거든요? 내부 결선도를 줘요. 근데, 그 전에 이걸 못 외우고 간다? 그러면 좀 시간이 제법 걸리겠죠.
시험을 4시간 반 동안 보거든요. 4시간 반 동안 보는데 보통 우리가 체어판이 1시간 반에서 1시간 50분 안에 끝나야 돼요.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그리고 공사판 같은 경우에는 2시간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2시간 10분 이내로 무조건 들어와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삑삑이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거 하고 좀 주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하면은 4시간 반 시험이라고 4시간 반 딱 되면은 감독관 바로 손 떼라 하거든요. 손 안 떼면 불합격이에요. 손 떼라 하면 무조건 손 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작업이 다 안 끝났다. 그러면 이제 불합격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물을 조금 마시면서 당이 떨어지면 순간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당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사탕이나 아니면 초콜릿 같은 경우에 씹어 먹지 마시고요. 녹여서 먹으면서 당을 보충하면서 물을 조금씩 드시면서 여유를 조금 가지셔야 된다.